정맥주 상한 비타민C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소화관에서 이루어지는 면역 증강작용이기 때문에 비타민C 주사 맞는 분도 같이 먹어야 주사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네. 유동환TV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애정하시는 두 분입니다. 네. 비타민C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바로 여기 웰리스크리닉의 이완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호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두 분 모시고 비타민C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뭐 경국티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C의 그 정맥주사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그 다르게 혈중 농도를 이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적응증조차가 좀 다르죠. 네. 네. 박사님은 정맥주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네. 우리 또 우리 반재성 원장님은 또 네. 환자들한테 먹는 걸 또 많이 권해주시고 네, 네.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또 어떤 쪽으로 많이 권하시나요? 저는 뭐 주로 네. 아무래도 이제 피부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일단은 환자분들이 이 피부의 콜라겐 형성에 이제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또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또 멜라닌 색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주름 성형이나 뭐 이런 성형 수술을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일단 회복에 도움이 되고 네. 또 나중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먹는 걸로 많이 권하시고 네, 네. 박사님은 또 여기서는 이제 암 환자들을 또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거의 대부분이 암 환자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주사를 네. 또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우리 이동환 그 TV를 통해서 네. 그 우리 그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비타민C 정맥 주사는요 네. 이미 학문적으로 네. 아주 잘 확립된 그 의학적 근거가 분명한 치료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그건 뭐냐면 논문이에요, 논문. 네. 그렇잖아요. 저는 과학자, 즉 서울의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논문으로 증명되지 않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선 저는 제가 처음부터 비타민C 연구를 할 때 사실 묘하게 그때 온 포닥이 종양 면역학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오게 돼가지고 예, 너무나 잘 된 거죠. 저 종양 면역 관심이 있었는데 저한테 온 포닥이 아주 유능한 그 종양 면역학을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네. 아주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비타민C의 그 어떻게 비타민C가 종양을 죽이 그때만 해도 저는 비타민C가 종양을 죽일 거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자유롭게 네.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기가 막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항산화제인데 이게 어떻게 암을 죽이겠느냐 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상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박사님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암을 죽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하면서 그 실험 결과를 나랑 토론을 할 때 결과를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은 비타민C가 항산화제에서 산화 촉진제로 바뀌는 그런 증명을 딱 실험적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산화적 손상을 주는 산화 촉진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암을 죽일 수가 있게 된다. 네. 그 농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혈중에서 밀리몰, 뭐 밀리몰이라는 거를 좀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네. 굉장한 양이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 혈중 농도, 우리가 비타민C 열심히 먹는 사람이 그 이루는 그 농도가 밀리몰에 네. 뭐 4분의 1 또는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네. 밀리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농도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밀리몰, 그러니까 뭐 1밀리몰, 5밀리몰, 10밀리몰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나 정상세포는 죽지 않는 메커니즘을 이 친구가 정확하게 밝혀낸 거예요. 그게 바로 철분대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최초로 이제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를 네이처 메디신을 보냈어요.
왜냐면 너무 저 깜짝 놀라. 저도 평생 비타민C를 공부하고 했지만, 야, 비타민C가 암을 죽이네. 그리고 정상세포는 안 죽여? 이거는 드라마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처 메디신을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딱 답이 왔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맹물도 암을 죽인다. 야, 아, 답이 그렇게 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왔답니다. 증류소 속에 암세포 집으면 죽거든요. 왜? 양분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정상세포도 죽고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맹물에 집어넣으면 다 죽어요, 세포는요. 아시잖아요. 그 배양액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하지 않으면 암세포도 다 죽어요. 암세포도 죽고 정상세포도 죽고. 다 죽어요. 네. 아, 세상에. 그러니까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그 리뷰 결과를 보낸 거예요. 네이처 메디신에서.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네. 96년. 굉장히 꽤 됐구나. 한 네. 18년 전 얘기. 야, 96년에 저는 너무나 드라마틱. 그 거기다가 논문 간 그 실험의 내용이요. 너무나 솔리드해요. 그 결과가. 그래서 나는 야, 이건 네이처 메디신에 되겠다 해서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맹물에 집어넣어도 암세포는 죽습니다. 그거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틸드 워터. 그러니까 증류수에 넣어도 죽습니다. 그렇죠. 이야, 정말 네이처 메디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일주일 만에 리젝트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낮춰서 보냈어. 다 리젝트야. 다. 내용이 비타민C가 무슨 암을 죽이느냐 뭐 이런 투야 다. 네, 리뷰하신 분들의 결과가. 15번을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리젝트를 하고. 그것도 한 4년 걸렸어, 4년. 4년 걸렸어요. 그래서 2000년 초에, 96년에 한 논문 결과, 2000년 초에 그래도 꽤 괜찮은 논문, 한 논문에서 그걸 받아준 거예요. 16번째. 와. 그게 시작이야. 근데 그때, 박사님도 예, 진짜. 그때, 예, 그렇죠. 네. 그때 기전이 뭐냐면, 철분 대사를 비타민C가 방해함으로 암세포를 죽인다. 라는 걸 처음으로, 그거는, 세포 바깥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마크 레빈이라는 NIH의 그 MD 사이언티스트예요. 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NIH에서 아주 굉장히 그 경력을 쌓으신 아주 유명한 의사 과학자인데 네. 그분이 비타민C 관심이 있었어요. 그분도 우리랑 비슷한 때 비타민C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분은 비타민C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네. 과산화수소를 만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예, 과산화수소를 네. 만드는데 네. 암세포에는 캐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없어 캐탈레이즈 네.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캐탈레이즈가 없어가지고 네. 네. H2O2의 공격으로 죽는다. 네. 그러네 정상세포에는 그거를 H2O 물과 안전한 산소로 바꿔주는 네. 효소 캐탈레이즈가 네.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안 죽는다라는 네. 네. 기전을 밝혀서. 저희도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딱 맞은 거야. 다른 논문에 같이 뭘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같이 실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고농도의 비타민C는 암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근거가 확실하게 밝혀졌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뭐 확인을 한 5년, 10년 확인을 해가지고 리프로듀서블하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해서 학문적으로 정설이 된 거예요. 2010년, 12년에 완전히 정착이 됐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에서 2014년인가부터 실험을 시작했어요. 임상 실험을. 그래가지고 2017년에 2016년에 투고를 해가지고 2017년에 캔서 셀이라는 세계 최고의 잡지에 논문이 실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비소세포성 폐암 30명과 교모세포종 30명 환자를 15명씩 나눠서 15명은 기존의 항암치료 항암치료 그러니까 항암치료 플러스 뭐 방사선 치료 같은 거 알려진 그러니까 이미 임상, 하고 있던 거 임상적으로 알려진 그 항암치료 방법을 다 쓰는 거 하고 반은 15명씩은 그 치료 플러스 고농도의 비타민C 그러니까 정맥주사 정맥주사를 한 실험을 아 그거는 정말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저자만 50명이야. 그래서 그게 어디에 실렸냐 캔서셀에 실렸어요. 캔서셀, 이 실험의 한계는 뭐가 한계가 있냐면요. 사실은 30명씩 썼지만 도저히 30명을 15명씩 한쪽은 고전 항암치료만 하고 한쪽은 비타민C하고 항암치료를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타민C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15명. 네. 그 다음에 그 이 거모세포증 15명. 네. 과거에 한 분들의 그 병원에서 아. 과거에 한 분들의 결과를 아. 모은 거 하고 그 뒤에는 그 시간이 지난 거죠. 같은 네, 시간에 네, 한 게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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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논문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지만 비교는 된다는 거지. 이제 그 뒤에는 15명을 철저하게 똑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네. 분들하고 똑같은 치료를 하면서 비타민 정맥주사 평균 85g을 주사를 했어요. 아, 하루에 135g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계야. 네. 과거에 한 비교군이 네, 과거에 한 군이라는 게 이제 근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 생존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앞에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 나하고 마크 레빈이 발표한 그거를 그게 정설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래, 실험을 한다 그렇게 밝힌 거예요. 레퍼런스에 어? 그 박사님 이름이 올라가셨겠구나. 레퍼런스. 그렇죠. 레퍼런스에 올라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놀랍게도 네. 차이가 비교도 안 되는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바로 그런 치료예요. 그러니까 2017년 캔서셀에 네. 캔서셀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캔서와 네. 관련된 지금 세계에서 알려진 잡지 중에 넘버원 잡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응? 캔서 잡지로서는 세계 네. 최고의 잡지입니다. 임팩트북에서 38점 얼마 되는. 그러니까 그 잡지에 그 실린 그것이 저는 하나의 과학적 확실한 근거로 저는 삼고 지금 우리 병원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를 저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걸 우선 우리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아 그분들이 비타민C를 난 지금 뭐 9,000ml씩 뭐 12,000ml 먹고 있는데 그걸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이게 먹는 거는 사실을 주로 면역 기능을 올려서 암이 퍼지거나 더 이상 확장되는 걸 막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발휘하냐면요 이게 네. 소화관에서 그런 면역 기능이 형성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위암을 막아주는 효과 그다음에 대장으로 흡수 안 된 비타민C가 대장에 가서 그 수없이 많은 대장균들을 좋은 균으로 바꿔주면서 우리 몸 전체에 면역 반응을 올려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면역 올라간 면역 반응으로 항암 면역 반응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맥주사한 비타민C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 소화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 면역 증강작용이기 때문에 네. 비타민C 주사 맞는 분도 같이 먹어야 주사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드시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우선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사 맞는다고 안 먹어도 되는 줄 아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비타민C 철저하게 드셔야 돼요. 식사 때마다 최소한도 2,000, 2,000, 2,000씩. 뭐 그거보다 더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네,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사정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가 암 환자이면 고농도의 비타민C를 가지고 정맥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학적 근거는 더 이상 이제는 확실하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캔서셀이라는 잡지는 보통 잡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비록 실험의 디자인상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한 컨트롤 그룹하고 비교 그룹을 나중에 한 거긴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임상에서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와 비타민C 치료는 병행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병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 게 바로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비타민C 치료만 받으려고 한다던가 항암을 안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네. 절대 그런 걸 권하지 않습니다. 네, 네. 대학병원에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일궈놓은 그 항암의 툴들은요. 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저는 그걸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네. 대단히 그 암을 죽이는 효과 최고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잘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그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작용 중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면역 기능이 너무 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그래서 그 할 때마다 뭘 검사해요? 네. WBC 백혈구수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백혈구수가 떨어지면 못 합니다. 못하죠. 네. 그게 바로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백혈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증식하는 세포는 모두 공격하잖아요. 네, 네, 머리카락 맞습니다. 뭐 아무튼 소화기상피 뭐 호흡기상피 모두를 공격하기 때문에 진짜 그 부작용을 감당 예민한 분은요 감당을 못 하십니다. 머리도 빠지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항암 치료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C라는 비타민C는요 항암 효과는 이미 증명됐잖아요. 네, 네, 네.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는 비타민C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고농도의 항암제에 의해서 온몸의 조직, 증식하는 상피세포 같은 증식하는 세포들 모두 손상을 받잖아요. 네. 그놈들 회복시키는 데 비타민C만 한 게 없어요. 진짜. 실제 제가 여기서 해보면요. 그냥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는 분이요. 항암 치료하고 바로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우리 환자들은요.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맞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고생하는 기간이 2, 3일로 줄어듭니다. 그걸 본인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질문 드릴 게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 비타민C를 맞으면 이 비타민C 역할이 항암제 효과를 방해한다라고 그렇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은,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많은 종양대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2017년에 발표된 캔서셀의 그 논문을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정말 그 논문은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논문 읽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길고. 그래서 아마 못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내가 최소한도 암 환자 치료하는 게 내 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논문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 비타민C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고 환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내가 이 암 환자에게 비타민C 주사도 하게 해야겠구나. 결코 내가 하는 항암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게 될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좀 벌써 몇 년째 계속 여기서 항암 환자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비타민C를 투여하셨는데 박사님은 여기서 어떤 스케줄로 어느 용량 정도 투여하시는지도 좀 잠깐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네. 그거 뭐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다 노출되어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원래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좀 입원해서 매일 주사를 좀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고 우리도 사실 입원 시설까지 마련하기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든 것이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로 용량을 한 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이죠.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세 번을 같은 용량으로 맞으면서 용량을 단계별로 올린다. 올려서 체중에 따라서는 한 120g, 130g까지 올리지만 아무튼 대략 100g 정도에서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종양 면역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네, 네. 종양 면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제 주장이 뭐냐면 사실 그 암 환자가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치료를 저는 목표로 합니다. 네,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치료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네. 불가능해요. 환자 몸이 이겨낼 수 있어요. 예, 네, 네. 자기 몸이 암세포 생 그러니까 제가 종양면역학에서 밝혀낸 게 우리가 밝혀낸 게 뭐예요? 암세포는 매일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맞아요. 장기에서. 네, 맞아요. 머리카락, 발톱, 손톱을 제외한 모든 조직에서 암이 생깁니다. 에브리데이. 근데 그거를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면역세포, 늘 얘기하잖아요. NK, NKT, 가마델타 T, 세포독성 T와 같은 이런 네 가지의 주로 림프구계통이죠. 네, 네. 이런 항암 면역세포들이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려진 그런 학문적 사실을 알면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저는 우리 병원의 치료는 그 상태를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타민C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하는 항암 치료를 도우면서 그 항암 치료에 의해서 손상된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비타민C의 단점은 그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로닉하다는 거예요. 오래 가야 된다. 굉장히 서서히. 서서히. 그래서 오랜 기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큰 단점이에요. 일주일에 세 번을 맞아야 되는 거하고 오랜 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또 그것이 네.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주사 찔린다는 게 사실은 그게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참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개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키모포트를 좀 하십시오라고 아, 해서 키모포트를 권해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키모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되게 극복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정맥주사, 고용량 정맥주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항암 치료의 그 장점을 최대한 비타민C가 활용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항암 치료가 주는 단점을 비타민C가 극복하는데 그 효과는 크로닉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오랜 기간 걸린다는 게 단점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종양 면역학자로서 네. 제가 평생 연구한 주에서 한 연구한 내용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네. 커머셜 즉 상업주의를 내세우는 회사에서 그거를 그 내용을 사람에서도 그게 효과가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하는 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래서 식약 쪽에서 허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면역학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그 네 가지 세포들을 아무튼 그 세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이 생기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놈들 숫자를 늘려주고 그놈들의 기능을 원래대로 되살려주는 그런 그런 조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치료가. 그래서 그게 이제 소 인면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면세.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C 효능이 면역 기능을 올리는 효능이 비교적 서서히 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이것까지 같이 해주면은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아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했더니 많은 분이 치료가 되는데. 치료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알아냈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면역 회피 기전에 네네. 의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면역 기전이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알려졌잖아요. 네. 그게 하나는 PD-1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CTLA-4. 이건 좀 우리 네. 구독자들에게 어려운 아주 면역학적으로 네. 면역학자들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면역학자들이 그걸 찾아내면 치료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치료제가 바로 키투르다 옵디보라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여보이라는 게 한 축인 겁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면역세포, 그러니까 암세포가 면역세포들을 뭐 공격을 하든 피하든 그래서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두 메커니즘을 차단해줬더니 거기다가 면역 기능을 높여주니까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PD-1을 네. 없애주는 키트루다나 옵디보의 첫 번째 효과를 보신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래요? 10여 년 전에 그분이 흑색종으로 흑색종이 폐로 전제가 네. 되어서 사실은 네. 임종을 눈앞에 줬는데 그분이 첫 번째 그 혜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뭐 재발이 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뭐 조금 상태가 나빠서 죽음을 못겨뒀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지만 어찌됐건 십몇 년을 살아계신 거예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거를 구체적인 그런 치료제까지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릴 네. 수 없지만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를 그 이제 단 항체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게 보험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는 약이죠? 아니야 주사죠. 아 주사죠. 주사인데 이게 주사 한 방에 굉장히 한 45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근데 일부를 보조해주고 한 300만 원 정도를 환자들이 부담하고 굉장히 고가인데 저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치료를 찾아낸 거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면역학적인 종양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알려진 바로는 제가 하는 세 가지 치료는 사실은 거의 완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밝혀내지 않은 또 다른 면역회피 기전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아까 CTLA-4라는 네. 그런 그 틈새가 있어서 그런지 이것만으로도 다 100% 치료되는 건 아닌데 그 세 가지를 착실하게 하시는 분들 치고 효과가 없는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있어요. 효과가 없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종양 치료하시는 분야에서 사실은
지금 이런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비타민 C를 포함해서 비타민 C, 인뮨 셀,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이 인뮨 이스케이프 메커니즘, 즉 면역 회피 기전을 파괴하는 치료 한 가지 해서 3자 치료를 했을 때 뭐 굉장히 반 이상이 기가 막힌 효과를 드러낸다는 거죠. 네.